하고요. 게다가 처음 마시는 분들은 수업 시간 끝나기 전 5분 전에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코스가 200페이지 부가징수 납세 절차네요. 자, 여기서 이제 잡탕 문제가 한 문제가 등장하죠. 부가징수 200페이지 자, 과세 기준일은 항상 몇 월 며칠이라고 찍혀있나요? 6월 1일 그 다음 납기는 별 하나 딱 붙여요. 이 납기는 납부기간의 약자죠. 이게 정기분이라고 얘기해요. 정기분 때가 되면 정기적으로 고지서가 날라온다고요. 정기분. 그럼 납기는 보유세는 한 달이 아니라 약 보름이에요. 보름이라고요. 그래도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말일 건축물은 7월 왜 토지가 9월일까요? 합산하니까 늦어진다고요. 건물은 따로따로 계산하죠. 합산을 안 하니까 빠르다고요. 그 다음 주택. 자, 주택은 2분의 1씩 날라와요. 합산해서 계산하니까 2분의 1, 2분의 1. 다만 얼마 이하요? 10만원. 이걸 고쳐야 돼요. 개정법 20만원 이하로 개정이 됐다고요. 이거는 개정 전에 만든 책임으로 고치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요. 10만원 이하면 작년 답이에요. 가격이 너무 적다. 그래서 20만원 이하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요약집이 나오면 다 개정법으로 출판하겠죠? 10만원 이하는 무조건 틀려요. 가격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20만원 이하는 한꺼번에 날라오죠? 빠르게 느리게 항상 빠르게 7월달 9월달 하면 틀려요. 7월달 빠르게 날라온다고요. 그리고 선박항공기도 빠르게 7월달. 그래서 선박항공기는 항상 참고사항 1번 2번 3번 유지로 공부하면 돼요. 그 다음 밑에는 수시 수시자가 들어갔죠. 두꺼운 글씨 누락 위법 차고동이 있으면 모든 세금은 마지막 줄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돈이 들어오죠. 없다 그러면 틀려요. 자, 결론 오른쪽 그림 나왔잖아요. 주택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화살표 밑으로 따라와요. 얼마 이하로 고쳐야 돼요? 10만원이 아니라 20만원 이하로 고치라고요. 그러면 이거 잘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은 20만원 초과라고 나오면 이때가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20만원 이하는 한꺼번에 그럼 20만원 초과부터는 뭐다? 2분의 1 2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하일 때는 한꺼번에 초과일 때는 2분의 1 2분의 1 이하와 초과를 구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 건축물이나 선박이나 항공기는 빠르게 날라오고 단 토지는 합산하니까 늦어지죠.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말일이네요. 화살표 고쳤어요. 10만원을 20만원 이하로 한꺼번에 일시에 7월 달에. 자, 그 다음 납세지. 항상 납세지는 지방세는 1번 2번 3번만 알면 돼. 부동산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다. 그래야 소재지 경비로 사용하죠. 그 다음 3번은 징수 방법은 때가 되면 고지서가 날라온다. 무슨 징수? 보통 징수. 그 다음 양괄호 2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고지서는 납기 개시 늦어도 며칠 전까지 날라온다. 5일 전. 그래서 이 부가징수에서 숫자가 두 가지가 나와. 5일과 10일 뒤바뀌면 안 돼요. 5일은 누구와 관련된 숫자다? 과세권자. 세금을 걷는 자. 10일은 세금을 내는 자. 납세. 의무자와 관련된 숫자라고요. 고지서 누가 보내준다? 과세권자가. 5일. 10일 하면 안 돼요. 왜? 5일이라고 만들었다고 그랬죠? 5일이면 전국 방방곡곡에 고지서가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일. 절대 10일 하면 안 돼요. 두꺼운 글씨 5일. 찾았어요? 기억이 안 날 때는 오 고지서 날라왔네.
오, 고지서 날라왔구나. 열받아서 지금 넘기지도 않았는데 홀라당 넘겨서 방안해요. 저도 지금 넘겨요 이제. 넘기라고요. 자, 그 다음 4번 별 하나 붙여요. 소액 징수 면제. 그래서 재산세는 소액을 징수를 면제합니다. 얼마 미만이에요? 고지서 한 장당 얼마 미만? 2,000원. 미만이에요? 미만? 미만은 미만이 붙어야 돼요. 미만이 없으면 틀린 거예요. 2,000원 미만은 마지막 줄이 뭐다?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시험은 미만자를 지워요. 그러면 2,000원 이상이 돼버려. 그럴 때는 징수한다로 베낀다고요. 미만. 미만이 없으면 이상이 돼서 틀린 지문이요. 그래서 미만 소액 징수 면제. 왜 수많은 숫자 중에 2,000원이 들어갔을까요? 고지서 한 장 만드는데 1,300원 들어간답니다. 1,200원, 300원. 우표값 몇백 원 들어가죠? 우표값 몇백 원 들어가니까 2,000원 미만은 보낼 일이 없잖아요. 징수비 절감을 위해서 미만. 그럼 뒤로 읽으면 뭐야? 미소. 소액 징수 면제예요. 미소. 미소 지을 때 입 속에서 뭐가 보여? 이가 보여. 삼 보이면 큰일 나요. 미만. 미만. 자, 그 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6번으로 들어갑니다. 세부담 상한. 별 하나 딱 붙여요.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네요. 세부담 상한 제도가 있다. 부동산 가치가 뛴 만큼 고지서를 보내면 안 되잖아요.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세부담 상한 제도가 있다. 그래서 세부담 상한은 딱 나눠야 돼요. 하나는 토지 건축물. 토지 건축물. 그리고 주택. 그래서 부동산만 세부담 상한이 있어요. 선박항 공인은 없다. 그럼 아무런 말이 없으면 토지 건축물이에요. 법조문이. 그래서 6번이 그게 법조문이에요. 100분의 150. 항상 직전 연도. 직전 연도란 단어가 나오죠. 그죠?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이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단 주택은 1번, 2번, 3번으로 나눈다. 토지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야. 직접 보자고요. 작년 기준 직전 연도 100분의 150.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연도죠. 해당 연도는 뭐다? 100분의 150을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그 얘기라고요. 작년이 뭐다? 100분의 100이죠? 아무리 많이 오르더라도 100분의 150까지만 올려라. 이 얘기는 작년 기준 50%만 올려라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시험에 나오는 거는 1번, 2번, 3번이에요. 주택이잖아. 그럼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져요.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한다? 세 가지로. 그래서 얼마? 3억 이하. 3억 이하가 있고 두 번째는 6억 이하. 세 번째는 6억 초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럼 3억 이하는 작년에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것은 해당 연도는 100분의 105를 한도로 하고 6억은 100분의 110. 6억 초과는 100분의 130을 세부담 상한으로 합니다. 금액에 따라 100분의 105, 100분의 110, 100분의 130 주택. 그래서 주택은 서민들이 사니까 100분의 150이 없다고요. 1번. 그래서 1번 3억 이하 직전 연도 작년 기준이에요.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 세액으로 하고 2번은 6억 이하 3억 초과죠. 100분의 110. 그리고 3번은 6억 초과. 그래서 결론이 나왔네. 밑에 결론 나왔죠. 주택은 3억 이하는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그 다음 6억 초과는 100분의 130.
그리고 오른쪽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가격과 관계없이 무조건 뭐다? 100분의 150. 그럼 말귀를 좀 보자고요. 무슨 말귀인지. 자, 작년에 50만 원을 납부했다고요. 50만 원을 납부했네요. 작년에 토지 건축물 50만 원을 납부했다. 해당 연도에 계산해 보니까 재산의 가치가 뛰어서 150만 원이 계산됐네요. 작년보다 몇 배가 뛰었나요? 3배가 뛰었죠? 뛴 만큼 부과를 안 해요.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한다고요. 그럼 해당 연도는 토지 건축물은 무조건 곱하면 돼. 작년 기준 곱해. 50만 원 곱하기 100분의 150은 얼마다? 얼마예요? 75만 원. 그래서 75만 원을 세부담 상한으로 합니다. 그럼 150이죠? 75만 원은 없는 걸로 한다고요. 50만 원 곱하기 150%. 5는 25, 두 개 올라갔네? 5일은 5. 75만 원을 해당 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나머지는 없는 걸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주택은 가격에 따라 달라지죠? 가격에 따라. 그럼 3억까지는 100분의 105죠? 그럼 50만 원에다가 100분의 105를 곱하면 돼. 그럼 해당 연도는 얼마를 세액으로 할까요? 얼마? 52만 5천 원. 그래서 항상 50만 원 작년 기준 99단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52만 5천 원. 그럼 이번은 얼마를? 110이죠? 110이잖아. 그럼 1단은 얼마가 돼? 55만 원. 3번은 100분의 130이죠? 그럴 때는 얼마가 된다? 50만 원에 100분의 2가 65만 원. 이런 식으로 달라져요. 결국 이 얘기는 뭐다? 토지 건축물은 무조건 작년 대비 몇 프로까지만 올려라? 50%. 50%까지만 올려라. 그럼 50만 원에 50%면 25만 원이죠? 그래도 75만 원이 세부담 상한이 된다고요. 근데 이에는 3억 이하는 작년 대비 5%만 올려라. 그럼 50만 원에 5%면 2만 5천 원이죠?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52만 5천 원. 6억 이하에 들어갈 때는 작년 대비 10%만 올려라. 그럼 50만 원에 10%면 5만 원이네? 그럼 55만 원. 여기는 30%만 올려라. 최대. 그래서 작년 기준 50만 원 곱하기 100분의 150, 75만 원. 50만 원 곱하기 100분의 105, 50만 원 곱하기 100분의 110, 50만 원 곱하기 뭐다? 100분의 130. 그래서 주택은 100분의 150이 없어요. 100분의 130이 최대 한도라고요. 아, 작년 낸 거 50만 원에다가 50만 원에다가 이율을 곱하면 되는 거라고요. 50만 원에다가 이걸 곱하면 된다. 근데 주택은 중요한 게 왜 3억부터 시작할까요? 토지 건축물은 가격 안 따져요. 부자들이니까. 3억부터 시작해요. 이야. 왜 3억일까요? 수도권 빼고는 지방은 대부분 90% 이상이 3억 이하 집에 산다는 거예요. 이 3억은 공시가격이죠? 시세는 4억 전후가 되는 거라고요. 대부분 90% 지방분들은 여기에 살아. 그럼 최대 5%만 올려라. 중간 그룹은 최대 작년 대비 10% 올려라. 그럼 50만 원에 10%면 5만 원이죠? 55만 원. 최대 30%. 그럼 50만 원에 30%면 얼마예요? 15만 원. 그럼 50만 원 더하면 65. 이렇게. 그다음 결론이 203페이지 나와 있어요. 주택은 세 가지로 구분한다. 100분의 105, 100분의 110, 100분의 방식. 토지 건축물은 가격 안 따져요. 무조건 부자들이니까 100분의 150이다. 세금 가격에다가 매긴다고요. 그러니까 세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작년에 이거 세금 나왔잖아요. 50만 원 세액. 세금 액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계산한 거예요. 다 계산해서 재산세가 작년에 얼마 냈어? 50만 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계산해서 뭐다? 세금 액수가 나왔죠? 작년의 액수가 50만 원이라고요. 그거를 다 적용한 거예요. 세금 액수입니다. 50만 원은. 세금 액수가 50만 원 나왔다. 작년에 50만 원 납부했죠? 올해 계산하니까 세금 액수가 150만 원. 3배 뛰었네요. 3배로 안 가고 이렇게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50만 원은 과세 표준이 아니라 세금 액수라고요. 액수. 액수. 그래서 주택은 공시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뜻이에요. 자, 넘어가죠. 자, 7번. 제일 잘하는 게 나왔다. 가상금. 이제 고지서가 날라왔다. 연체하지 마세요. 연체하면 뭐를 붙여요? 가산금. 네 글자로 옆에 적어요.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연체이자. 절대로 재산세는 가산세가 없어요. 정부 결정이니까. 그럼 1번 일반 가산금은 몇 프로부터? 3%. 3김. 우리 한 장짜리로 다 끝난 거예요. 정리가. 그 다음 중과산금은 한 달에 몇 프로부터? 1.2%. 1,000분의 12. 두 달째부터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000분의 12. 몇 개월을 초과 못한다? 60개월. 5년까지만 연체이자를 붙여요. 무한대가 되면 정부가 사채업자로 전락하죠? 60개월 한도입니다. 5년. 그래서 세법에서 5년이란 숫자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제 고지서가 날라왔다. 몇 년 안에 세금을 못 걷으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되나요? 5년. 그래서 연체이자도 5년까지만 걷는다. 그 다음 2번. 무조건 중과상금은 붙는 게 아니라 지방세는 얼마 미만? 30만 원 미만은 안 붙어요. 국세를 물어보면 얼마 미만? 100만 원 미만. 그리고 30만 원, 100만 원 미만 여부는 뭘로 판단한다? 두꺼운 글씨, 세목별로. 사후관 세법을 정리하고 싶을 때는 한 장짜리를 앞뒤로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8번. 자,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8번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8번. 자, 고지서가 날라왔잖아요. 세금 내보셨는데 고지서 뭐가 찍혀 있어? 재산세. 그 다음 뭐가 찍혀 있어요? 지방교육세. 고지서. 그 다음 또 하나. 특정 부동산에 대한 뭐가 찍혀 있을까요? 지역, 자원, 시설세가 이렇게 찍혀 있어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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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그럼 세 가지를 합치면 전체 세액이 되겠죠? 이거를 납기내에 납부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본세. 지방교육세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부, 가세. 본세에 붙여서 내는 거. 20%. 그 다음 지역자원시설세를 뭐라 그래요? 병기세. 이렇게.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는 무조건이 아니에요. 본세와 납기가 같으니까 나란히 적어 날라온다. 병기세. 반드시 날라오는 거는 지방교육세예요. 이거는 반드시가 아니라 납기가 똑같으니까 나란히 기재해서 고지할 수 있다. 그래서 204페이지가 그 얘기예요. 자, 부가세는 뭐를 답해요? 자,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옆에 적어요. 빠졌어요. 지방교육세라고 적으라고요. 1번에 부가세는 20%, 지방교육세가 따라붙어요. 100분의 20 옆에 적으세요. 지방교육세를 뜻한다. 자, 그 다음 병기. 이거는 반드시가 아니라 납기가 같을 때는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원래는 따로따로 보내는 거야. 납기가 같으니까 나란히 적는 거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병기세. 그러니까 지방교육세 20%는 무조건 붙는 거예요. 부가세. 병기 고지는 반드시 하면 안 돼요. 납기가 같을 때만 나란히 적어 고지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납기가 다르면 따로따로 보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아 그럼 이건 몇 프로 볼 필요도 없어. 재산세를 내보신 분은 세 가지를 합쳐서 내는 거라고요. 이에는 무조건 붙여서 내는 부가세. 이에는 무조건이 아니라 납기가 같을 때만 나란히 적어 날라오는 병기세 이렇게. 그래서 8번 양괄호 1번 옆에 20% 뭐가 붙는다고요? 지방교육세를 적어야 돼요. 이름이 빠졌잖아요. 이렇게 가끔 책을 쓰다 보면 한두 개는 약간 좀 틀린 게 나오죠? 자, 그 다음 9번 별 하나 딱 붙여요.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물납, 분납. 물납, 분납은 무조건 출제된다. 그래서 물납, 분할납부 나누어 줄여서 분납. 물납, 분납은 재산세는 둘 다 가능하죠? 왜 둘 다 가능해요? 부득이하기 때문에 매년 내다 보면 돈이 없다 물납, 돈이 모자란다 분할납부 둘 다 가능해요. 요건이 충족되면. 자, 물납부터 접어갑니다. 물납 대상은 다 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만 됩니다. 그럼 부동산 앞에는 반드시 앞에 용어를 확인해야 돼요. 자, 물납 요건은 얼마 넘어갈 때 가능하다. 요건이 천만 원 넘어가야 돼요. 초과 이상하면 안 돼요. 천만 원까지는 일시불입니다. 초과 일명 숫자 배열이 어떻게? 물천지. 물천지예요. 철철 넘쳐. 초과 물천지. 천만 원 초과. 그 다음 물납 대상은 조심해야 돼. 부동산인데 앞에 거 조심해야 돼요. 어디 것만 받아준다.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여기는 서구네요. 서구청이 재산세 주인이죠. 서구청 것만 받아줘. 다른 관할 거는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니까 안 받아줘. 울릉도가 안 받아줘요. 대전은 서구청이니까 여기가 서구청이 주인이죠. 다른 구청 건 안 받아줘요. 포인트는 관할 구역에 있는.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그러면 틀려요. 관할 구역에 있는 것만 받아준다고요. 관할 구역에 관계없는 부동산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 올라갑니다. 오른쪽. 그럼 이제 신청해야지. 신청해야 돼요. 그리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왜 신청해야 돼요?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은 허가를 아니할 수도 있죠? 그럼 신청은 이번에 나왔잖아요. 납부기한 며칠 전까지 한다. 10일 전까지. 드디어 10일이 나왔네요. 신청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납세무자와. 그래서 납세무자와 관련된 숫자는 10일이다. 허가는 누가 하는 거야? 과세권자가 하죠? 며칠 이내야 한다. 5일. 절대로 뒤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1번 10일 전까지. 2번 허가 여부는 며칠 이내? 5일 이내. 됐어요? 그래도 일단은 기본 강의는 1번만 알면 돼요. 1번, 2번만. 1번, 2번. 됐죠? 자, 그 다음 3번.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은 부동산의 처리는 노를 하겠죠? 하자가 있는 부동산은 노를 하잖아요. 그럼 노를 하면은 물납하는 자는 변경 신청을 해야죠? 그럼 변경 신청도 3번에 2번. 언제까지 한다? 10일 이내. 그래서 불허가 통제를 받은 부동산은 10일 이내에 어떻게 한다?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면 틀려요. 하자가 있는 부동산은 노. 그러면 납세무자는 며칠? 10일 이내에 변경 신청할 수 있다고요. 근데 1번 2번은 뭐다? 변경 신청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1번은 뭐다?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면은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하자가 없는 부동산으로 2번은
변경 신청해야죠. 며칠. 역시 납세무자와 관련되니까 10일. 그래서 10일 이내에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4번. 자, 여기 보세요. 이제 평가해야죠. 평가해야 돼요. 평가는 항상 어느 시점에서 한다.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거요. 항상 현재를 물어볼 때는 과세 기준일 현재입니다. 숫자로 시험에 나와요.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6월 1일 현재 시가. 4번에 1번. 시가. 시가 표준에 가면 안 돼요. 시가 두 글자. 평가는. 과세. 두꺼운 글씨. 과세 기준일은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시가는 시세가 아니라 무슨 가격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공시가격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시세로 평가를 안 해줘요. 그럼 물납하면 손해나잖아요. 20, 30%. 손해나는 거예요. 손해나는 거예요. 20, 30% 시세에 7, 80%로 평가를 해줘요. 손해나요. 그럼 시가는 뭐가 시가다? 공시가격. 그래서 4번에 2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정하는 가액에 따른다. 그래서 박스. 박스를 딱 묶어. 이게 뭐다? 공시가격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토지는 뭘로 평가한다?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뭘로 평가한다? 개별 또는 공동주택가에 결국 공시가격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시가 표준액으로 평가한다.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니까 20, 30% 손해난다고요. 그래서 물납할까요 안 할까요? 손해나니까 안 해. 안 해요 대부분. 그래서 국세는 물납이 폐지가 됐어. 그러나 지방세는 아직까지 가끔가다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존속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딱 하나 이거 여기 봐요. 네 개잖아요. 일단은 물천지 천초가 대상은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만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손해나니까 열받아서 신청합니다. 열받아서 허가 여부는 며칠 내내 한다. 5일. 그럼 평가는 6월 1일 대 뭘로 평가한다? 시가. 이거는 공시가격이에요. 그 정도. 자, 그 다음 9번으로 내려와요. 9번이 아니라 넘겨봐야죠. 자, 2번 분할납부. 이거 별 하나 딱 붙여. 개정법이에요. 나누어서 낸다. 개정법이라고 이번에. 자, 분할납부는 칠판 봐요. 요건이 얼마? 물천지의 절반. 물천지잖아요. 물천지의 절반. 얼마 넘어갈 때만 절반이니까 500만원. 초 과할 때만 가능합니다. 물천지의 절반이라고요. 그럼 분할납부는 여기 보세요. 500만원 전액을 분할할까요? 초과하는 일부만 분할납부할까요? 일부예요. 일부. 500만원까지는 일시불. 그래서 거기에 일부에 밑줄 거예요. 두 번째 줄. 일부. 일부. 그리고 일부. 일부를 분할납부 기간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몇 개월? 2개월이에요. 45일은 작년다. 개정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45일을 몇 개월로 고쳐야 돼? 2개월. 왜 바뀌었어요? 국세와 똑같이 만들어서. 국세는 다 분납기간이 2개월이에요. 45일 하면 작년답. 그다음 무조건 출제된다. 2개월. 수정했어요? 자, 그 다음 다 필요 없고 3번. 자, 칠판 봐요. 신청해야 돼. 신청해야 하잖아. 그러나 허가는 받는 게 아니에요. 현찰이니까. 언제까지 신청할까요? 납부 기한까지. 절대 1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칠판 봐요. 물납은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돼요.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 기간을 주는 거예요. 열받아서 신청한다.
그러나 분할 납부는 현찰이니까 까지. 그래서 까지라고 나와 있잖아요. 3번에 납부기한 까지 절대 10일 전까지 하면 틀려요. 까지 신청하면 무조건 예스입니다. 현찰 들어오니까. 그럼 이제 예스가 떨어지면 3번 고지서를, 옛날 고지서는 찢어야 돼. 수정 고지해야 돼. 납기 내 얼마, 납기 후에 얼마. 어떻게 한다? 마지막 줄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 옛날 고지서는 찢어버리는 거예요. 분납 신청하면. 그래서 납기 내 얼마, 납기 후에 얼마, 나누어 수정 고지해야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 오른쪽 그림 보자고요. 분할 납부. 자, 밑에 그림. 분할 납부. 며칠? 45일. 고쳐요. 절대 이러면 안 돼. 45일이 아니라 몇 개월로 고쳐? 2개월. 2개월로 고치라고요. 그리고 중간은 필요 없고 제일 밑에. 점점점점 제일 밑에 나와 있죠? 역시 며칠 이내에 고쳐요. 2개월로 고치라고요. 그리고 500만 원 초과예요. 분합은 500만 원 초과. 납부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몇 개월? 2개월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끝. 자, 비과세는 다음 코스로 들어가요. 근데 공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기본 강의 끝났네요. 재산세 기본 강의 끝났어요. 비과세 빼고 비과세는 다음 코스에 합니다. 공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끝나면 오른쪽에 핵심 체크 나왔잖아요. 오른쪽 아래 다 옳은 지문이에요. 배운 한도 내에서 읽어봐야 돼요. 자, 5번 보자고요. 5번 밑에 5번 배웠잖아요. 5번은 아래 5번 봤어요. 209쪽 주택이잖아. 빨리 209쪽 펴요. 어디를 펴서 지금 또 방황하려고 그래요. 천천히 하세요. 5번 주택. 자,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잖아. 그러나 주택 그 자체는 따로따로 계산하네요. 토지와 건물 가액을 어떻게 계산한다? 합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다 맞는 지문이에요 이거. 아까 주택 배웠잖아요 이거.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합쳐서 계산해. 합쳐서. 그래서 쭉 여러분들이 배운 한도 내에서 읽어보는 거예요. 자, 30번 개정법. 자, 오른쪽 봐요. 30번 별 하나 딱 붙이고 얼마이야? 10만 원이야. 그럼 무조건 틀린 거야. 요건이 20만 원이야. 30번 오른쪽에 한꺼번에 거둘 수 있다. 법이 얼마로 바뀌었어요? 20만 원 이하로. 20만 원 이하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30번은 X예요. 배운 한도 내에서. 쭉 한번 시간 날 때 읽어보시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뭐가 나와 있다. 지금까지 배운 거를 핵심 정리가 나와 있네요. 핵심 정리 나와 있잖아요. 쭉 이렇게 해서 정리한 거 딱 나온 거예요. 뭐 위주로 공부한다. 왼쪽에 무조건 출제되는 거 네모 네모 네모. 까만 거 분리로 가는 땅. 미음 까만 거 별도로 가는 땅. 종합으로 가는 땅. 분리되어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른쪽 납세 의무자. 그래서 분리로 가는 땅에 종합 봐요. 왼쪽에 종합에서 출제될 수 있는 거는 4번이에요. 종합에서 4번 왼쪽에 212쪽 몇 프로 미달? 2% 미달. 바닥 면적을 물어보나요? 제외를 물어보나요? 제외는 투기 목적이죠? 종합합산. 아, 이런 게 이제 아까 들어봤잖아요. 자, 그 다음 오른쪽 두 번째 문제가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1번 원칙 6월 1일 현재 누가 낸다? 사실상 소유자. 그러나 공부상 소유자가 답이 될 때는 소유권 변동. 신고하지 아니하면 1번을 모르죠? 공부상. 2번, 3번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부상. 4번 상속받았네?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됐다. 뭔 뜻이에요? 재산 분할 중에 있네요. 그럴 때는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 주된 상속자. 그 다음 5번은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용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6번 별 하나.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돼요. 국가 등 엔드 연부. 엔드 무상은 소유권은 국가 거죠. 그러나 사용 수익을 매수계약자가 하므로 매수계약자. 7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아니라 뭐다? 수탁자. 그 다음 채비지 보류지는 누구 소유예요? 사업시행자. 그 다음 과세 기준일까지 매매 잔금이 끝났죠? 1년치 누가 낸다? 매수자. 매도자 하면 안 돼요. 6월 1일까지 잔금 받으면 6월 1일 소유자는 누구다? 매수자. 6월 1일 이후부터가 매도자예요. 까지. 자, 그 다음 공유는 무조건 납세무자가 누구다? 지분권자. 큰자 연장자 하면 틀려요. 공유는 무조건 지분권자. 그 다음 과세표준 1번 2번 3번만 알면 돼. 1번 2번 3번 시가표준액의 옆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토지는 70, 건축물은 70, 주택은 50. 선박항공기는 안 붙어요. 낮게 만드니까. 1번 2번 3번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붙는다. 그 다음 세율.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주택입니다. 주택에 별 하나 딱 붙이고 별장도 주택이니까 합산해서 계산하죠. 무조건 4%. 그러나 별장이 아닌 2회주택은 주일 사랑 4단계. 우리의 아파트는 2번처럼 계산해요. 0.1에서 0.4. 그 다음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부가징수. 아, 그냥 이거 배운 거 지금 다 정리되어 있어요. 알아들었나요? 자, 넘겨서. 자, 넘겨서 7번. 자, 7번 봤어요? 세부담 상한. 7번.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몇 프로? 100분의 150. 그러나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세 가지로 달라져요. 3억 이하는 100분의 105.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6억 초과는 100분의 130. 주택은 150이 없죠? 그 다음 6번의 개정법 수정해요. 6번의 분할 납부. 분할 납부 기간 6번의 3번. 45일은 무조건 틀려. 국세와 똑같이 만들었죠? 몇 개월로 고쳐야 됩니까? 2개월로 고쳐야죠. 2개월로. 자, 기본 강의 끝. 자, 프린트. 자, 1번은 풀고 대기 상태에 있죠? 어디에요? 예? 27번? 자, 211쪽 봐요. 27번. 211쪽, 27번. 아주 중요한 거 질문하셨네요. 211쪽 27번 분납은 500만원 맞죠? 초과 엔드 일부 엔드 45일 틀린 거예요. 몇 걸로 고쳐야 돼요? 2개월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법은 다 틀린 거예요. 개정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다 27번은 X예요. 그 30번도 X라고요. 27번은 왜 X예요? 45일을 2개월로 수정하셔야 돼요. 27번 211쪽. 자, 문제를 통해서 개정법으로 설명합니다. 자, 기출문제. 자, 1번 납세무자 다 풀어보셨죠? 1번은 풀고 대기상태에 있잖아요. 지금 1번의 답 몇 번이에요? 1번이네. 답이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공부상 사실상을 못 써요. 사용자. 답은 1번. 그 다음 2번은 왜 틀렸어요?
주택 소유자가 다르잖아. 다르더라도 산출세액을 계산했죠. 안분할 때는 뭐 기준이다? 시가표준액 비율. 면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세금이니까. 면적 비율로 안분 틀렸네. 면적 비율을 뭘로 고쳐야 돼요? 시가표준액 비율. 자, 그 다음 3번. 국가 엔드 연부 엔드 무상 동시 충족됐죠?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매 수계약자 매 도 틀렸죠? 매 수계약자 한 글자 때문에 틀린 거예요. 매도 계약자를 뭘로 고쳐야 돼? 매수. 자, 그 다음 4번은 공부상은 개인명의네. 사실상은 종종재산이죠?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러면 종종을 모르잖아요. 그럼 종종을 뭘로 고쳐야 돼요? 공부상 소유자로. 종종이 아니죠. 신고 안 했으니까. 공부상 소유자인 개인에게 날아갑니다. 자, 그 다음 5번은 공유. 공유는 무조건 답이 뭐다? 지분권자. 지분권자 맞네. 그 다음 뒤에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는 분할 등기를 안 한 거죠? 균등하게 나누어서 무조건 누구에게 날아간다? 지분권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최영전자 나올 일이 없어요. 경우 누가 납세무자다? 지분권자를. 경우 지분권자야 무조건 답이.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 왜 기출 문제를 미리미리 하고 있어요? 지금 출제 경량을 파악해야 돼요. 격주 수업이기 때문에. 그래야 5월 달부터 점수가 나온다고요. 세법도.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토지, 과로,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 같은 것. 박스. 기역. 이면에 지목이 임야. 어떤 임야예요? 종중. 이거는 종종은 투기 목적이 아니죠? 산림 보호 목적이니까 어디로 간다? 분리과세. 그 다음 2번 어떤 땅이에요?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는 회원제 골프장 옆에서 사업을 도와주고 있죠? 사업을 도와주고 있는 임야이므로 무슨 합산으로 간다 그랬나요? 별도 합산. 그래서 원령이 나오면 별도 합산이에요. 사업을 도와준다고요. 회원제 옆에서. 자, 그 다음 디귿은 염전. 염전은 소금 생산해서 공급하는 거죠. 염전 옆에 또 하나 저거 터미널. 염전이나 터미널은 공급 목적이에요. 투기 목적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 분리과세. 그 다음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리을이네. 자동차 운전낙원용 토지는 땅 위에 건물이 없고 자동차들이 코스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죠. 건물은 없지만 사업에 이용되는 땅이네. 무슨 합산으로 간다? 별도 합산. 그럼 분리가 두 개고 별도 합산이 두 개네요.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3번. 기역 디귿은 없어요. 분리는 없다고요. 기역 디귿은. 기역 디귿이 나오면 복수 정답이 돼요. 정답이 몇 번? 3번. 별도 리을도 별도 같은 거. 3번이네요. 자, 잠시 쉬었다 하죠.